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일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귀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9절 뒷부분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이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 9절에 말씀하시죠?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누군가 복을 받은 사람이 있겠죠. 구약에서 그 복을 말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그 복을 받은 사람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 누구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 땅에서는 어떤 풍요와 물질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가도록 했는가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로 그 복받은 자의 복을 이어 내려가도록. 그렇게 말하면 이어 내려가다, 상속하다 이런 의미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받은 복을 그 아들 누가 받았어요? 이삭이 받았어요. 이삭이 받았는데 그 이삭에게서부터 복은 야곱에게 내려갔어요. 이와 같은 진리들이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은 그 복이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가는가도 알아야 되겠죠. 아멘. 그럼 먼저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겠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창세기 12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잘하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을 보니까 너의 복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어져 내려갈 걸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준 복은 아브라함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어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주님이 축복해서 축복을 받은 자가 되어지면 누구든지 주님이 나를 복을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그 복받은 자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누가 나를 저주할 때 그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항상 내게 있는 거예요. 저주가 임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을 말씀하기를 너는 이름을 이제 바꾸라고 말해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17장 4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람은 단수 명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복수 명사예요. 많은 사람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은 여러 민족에게 이어져 내려갈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거냐? 복의 근원을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복의 근원이에요. 여호와가 복의 근원인 이유.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 사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을 때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아직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약속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이 어떤 것이냐? 창세기 17장 7절 8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언약은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그 약속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원한 언약.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 그랬으니까 여러 민족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뜻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구원자가 되시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민족의 구원자가 되시겠다고 하신 분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여러 민족,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고 그 복을 주는 근원이 아브라함이 되어지고 그 복을 주시는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복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한 이것은 그냥 가나안 땅, 보이는 육체 땅을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실제로 어떤 지역에 있는 땅이 맞죠.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그 가나안 땅이 여러 민족이냐 보면 아니거든요. 오직 이스라엘 족속만이 거하는 그 땅이 되게끔 하셨음을 우리가 구약에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 주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다른 것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잘 아시죠? 바로 천국이죠. 근데 그 천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천국이 되세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분이 천국이시고 그분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일까? 해필이면 가나안은 가나안 일곱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인데 근데 그 땅이 보니까 창세기로 가서 아담이더라 이걸 알아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이 천국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것이 첫사람 아담인 거예요.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지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분은 천국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속성을 닮게 지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물과 피로 임하신 자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하신 말씀이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근데 증거는 셋이 한다 그랬어요.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한다. 그러면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셨느냐 하면 아담이
바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지음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아담을 함께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하죠. 근데 골로새서 1장 15절과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사람을 흙으로 지을 때 그 흙으로 지은 것은 물과 피로 지었죠. 우리 몸이 흙으로 지어졌다고 말하는데 이 몸이 물과 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의 물과 피는 첫사람 아담이 지음받은 물과 피와 다른 게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부터 지어진 육체를 가진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의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고 그의 피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대로 사람이 흙으로 지어져서 물과 피를 가진 육신을 입게 된 거예요.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집어넣어짐으로 아담이 된 거예요. 아담은 사는 영적 존재, 영적인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 모든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네가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어져서 그 모든 민족들이 너에게 준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복을 모든 민족이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면서 가나안 땅이 됐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 땅,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진 땅이 되었어요. 이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일곱 족속이 살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 누구예요? 바로 나.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살던 나. 나는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무엇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땅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 죄인인 이 죄의 속성, 사망의 왕노라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복이 있는 천국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이 복이 누구에게 이어져 내려갔냐면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는데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이 복은 바로 내 후손, 내 씨를 통해서 내려가게 한다고 했는데 그 씨가 반드시 사라가 낳은 씨라고 말을 해요. 다른 씨가 아니라 세라가 낳은 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세라가 이제 자기가 아이를 못 낳겠으니까 하갈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갈은 나의 종이니까 사라는 못 낳지만 하갈이 낳았어도 그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가 보다. 그러고 이제 하갈을 줬어요. 그래서 하갈에게서부터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근데 이스마엘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그도 열두 방백을 있겠으나 그러나 그가 아니라고 말해요. 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사라가 낳은 아들이어야 하느냐? 근데 왜 사라가 낳은 아들이면 바로 낳게 하지 아브라함도 애를 가질 수가 없고 사라도 가질 수 없는 99세에 대해서 잉태하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건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어떤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이심을 나타내신 일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 열심, 내 노력, 어떤 믿음의 열심, 어떤 믿음 안에서 행하는 행위,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육체에 정력이 있을 때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를 육체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육신으로, 육체로 해서 얻어진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육신이 아닌 약속을 따라서 낳은 아들. 이삭은 낳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잉태케 하셔서 낳은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내 씨라고 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이 내 씨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어지겠다 했을 때 그 내 씨라고 한 이삭은 바로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질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 살펴보면 이삭은 낳을 수 없는 중에 약속을 따라 낳았어요. 그런데 이삭에게서부터 아들 둘이 나왔어요. 하나는 에서요, 하나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사람. 그에게는 뭐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진 거야? 육체의 배고픔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차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가 되고자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자예요. 그리고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을까? 장자의 명분을 아주 사모한 사람인 거예요. 그 장자의 명분을 사모한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장자로 오셨어요. 맏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장자를 통해서 주는 이 기업의 명분,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상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장자를 통해서만 내려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장자가 되었지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삭 아버지가 받은 약속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시는 그 이름을 이가 갖기를 원한 거예요. 약속을 이어받기를 원한 그 사모함은 바로 간절한 믿음이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의 간절함. 오직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그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약속의 축복을 이어받는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비록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야곱은 그 축복을 받는 그것 때문에 형 에서로부터 도망가야만 됐어요. 주님이 분리시키신 걸 알 수 있어요. 어디와 분리시켰어요? 에서와 분리시켰어요. 에서는 아버지가 있는 그곳에서 살고 있었지만 야곱은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는데 왜 아버지가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떨어져 나와서 다른 곳에 가야만 했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의 근원이고 장자이신데 상속자인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와야만 됐어요. 어디에 와야 돼요? 이 땅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는 이유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똑같은 말씀을 하죠. 30절에 32절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아내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과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자리,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에 하신 말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은 바로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 아내를 맡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라반에게로 간 것은 원래가 그 라반이 살던 지역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인 것이에요.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두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아내가 넷인데 아니에요. 둘이에요. 레아와 라헬. 그리고 나머지 두 여종은 레아와 라헬에 속한 자들인 거예요. 이 땅, 가나안 땅, 죄인들이 있는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에 있는 우리를 맞이해서 우리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야곱이 라반이 있는 곳에 가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의 아내로 취하셔서 결국은 거기서 낳은 아들들이 열두 아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장자의 축복, 기업을 물려받는, 이어받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그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돌베개를 베고 일어난 곳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모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결단코 주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모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무슨 일을 마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때까지 결단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똑같은 그 약속을 이어받았어요. 그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이어받아서 결국은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만들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아서 그 일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이 심령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축복의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천국이 되어지는 그 약속의 성취가 주님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표징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도 표징을 줬어요. 무슨 표징이에요? 할례를 명하셨어요. 그 축복의 약속을 가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할례를 받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속해져서 그들의 가족이 되어지려면 할례를 받아야 해요. 그것을 물려받은 아들 이삭도 할례를 8일 만에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할례를 받아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이 할례를 받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나안 땅인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여기에 할례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할례가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할례를 세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산 자가 되어야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민족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여러 민족, 그 여러 민족은 이 아브라함 안에서 이미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아담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첫 사람 아담에게 속한 여러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다만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믿음이에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얼마만큼 순종을 하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느냐.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울 때 얼마만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예요. 왜냐하면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한 이 말씀이 주는 큰 의미는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어디 있어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구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나의 구원이 예수님이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도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자, 나의 해결자예요. 바로 그 기업을 이어받도록 여러 민족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그 기업을 이어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간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셨고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길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알지 않냐고 그냥 갔어요.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99세가 될 때까지 그는 그냥 갔어요. 말씀을 의지하고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갔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갔어요. 우리의 가는 이 여정, 아브라함에게 준 그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것은 믿음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성취되는 것을 무엇으로 봤어요? 세라가 무엇으로 봤어요? 이삭이 태어남으로 본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그들은 못 봤어요. 하지만 이삭이 태어났음으로 인해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에 의심도 없었고 약해지지도 않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로마서 4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18절에 말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그가 약속을 받을 때는 체력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육체로 체력으로 아이를 낳으려나 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없을 때까지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바랄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하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는 바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바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룰 수 없는 가운데지만 이룰 수 있다는 걸 믿으시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믿음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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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부터 이미 작정된 거예요. 부르실 때 그 기업을 이어받도록 지었어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이어받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어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의심만 안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것을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아브라함만 갖고 이삭만 갖고 이스라엘만 가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후손 중에서 그들이 여겼던 레위지파가 율법을 갖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율법이 너무 중요하고 제사장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의 통로는 유다지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레위지파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레위지파가 아닌 유다지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위를 갖고 오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율법으로만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때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내가 부르심을 받은 건 누구에게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이제 그 피로 나은 받은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로 나를 낳으셨다는 할례를 받은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 실제로 나는 첫사람 아담의 물과 피를 가진 육체를 가졌고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져서 죄인이 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받아서? 물과 피를 받아서 그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른 아담이 된 거예요. 체가지 물과 피가 아니라 말씀의 물과 말씀의 피로 나온 내 안에 진짜 사람, 속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 속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사람이 이제 자라나서 이 겉사람을 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육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벗어버릴 때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견고해져서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견고해져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것처럼 그렇게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주 안에서 이제 내 안에 새로 생긴 거듭난 속사람 얘를 키우는 게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인 거예요. 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얘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겉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 속사람이 잘 자라도록 열심히 양식을 먹어야 돼요. 육체는 이 겉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썩지 아니할 양식, 생명을 먹고 자라게 되어져 있어서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복을 이어받도록 부르심을 받게 하신 거니까 이제 나는 그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 복이 어디에 있던 거예요? 이삭에게 있었고 야곱에게 있었고 예수님 안에 있은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지는 거. 바로 천국이 되어지는 거. 이걸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늘 천국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천국이 안식이 있는 곳이고 그분이 주인 머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속한 몸으로서 그 안에 거하는 천국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 항상 천국이 있어야 되고 안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정말 합하여져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자들에게 이제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이 지침을 주죠. 반드시 우리는 세례받은 자, 할례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표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돼요. 첫 번째 8절 말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에 내가 본받았으면 나도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죠.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 너도 예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 너도 예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한 영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순종하는 마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비운 마음. 자기를 비우세요. 내 생각을 버리세요. 그 마음을 가지라고 말해요. 그 마음을
같이 하여. 그러면 다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없어요. 다툼은 없고 뭐만 있어요? 사랑만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무조건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용납할 수 없죠. 우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떻게 용납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할 수 있어요.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이 내 안에 있어지면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역사하는 게 누구기 때문에? 사단이잖아요. 사단. 그 사단의 역사에 내가 속을 수가 없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건 사단이지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영혼도 사랑받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줘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겨줘야 되는 대상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은 것처럼. 다만 이전에 내가 가나안 땅이었던 것처럼 그 안에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천국이 되어졌고 저 사람은 아직도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천국이 될 때까지는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을 누가 싸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싸움을 예수님이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예수님 안에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그 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자가 된다는 말씀은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주여 사랑하시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긍휼이 없기 때문에 긍휼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내 의를 자꾸 버리면 이게 생겨지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기 두 번째 이렇게 복을 빌라예요. 여러 민족에게 그 복이 이어져 내려가게 했다기 때문에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도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아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복받는 게 아니라 여러 민족이라는 것처럼 너도 복받을 자인 거예요. 그에게 복을 빌라는 말은 복이 그에게 임하면 저주가 떠나가기 때문에 죄와 저주와 사망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내가 복을 받아서 복이 풍요로워지고 사랑이 풍요로우면 그 복을 저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게 되어지죠.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자가 돼서 똑같이 싸우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핍박해도 나는 그를 복을 빌라는 말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 안에 있는 저주, 사망의 권세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만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살리는 일을 지금 내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복을 빌라는 말은. 그 다음에 세 번째 10절 말씀 생명을 사랑하라고 말하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날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해야 돼요. 여기서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주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 이것은 바로 그 영원한 약속을 가진 땅이죠. 그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에 너도 거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라고 말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부른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지어진 모든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증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에 증거를 삼으셨어요. 부활하심으로써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지만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의 부활에 동참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택한다는 건 나의 생명이 누구기 때문에 여호와기 때문에 그만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하라는 거야.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냐? 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담은 생명나무 실과를 충분히 먹고 있었어요. 잘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할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 생명을 먹어야지만 유지가 되어져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유지가 되어져요.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믿고 그를 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 그 복을 이어받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생명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간 거예요. 그가 두려워서 기근이 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아내를 빼앗기면 사라에게서부터 나올 이삭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올지라도 약속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실수를 했는데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또 해요. 하지만 나중에 주님이 이삭 보고 가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머물러 있어야 해요. 그렇게 생명 안에 거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친다는 얘기는 내가 악한 말을 스스로 안 하려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을 말하는 마귀. 그가 바로 거짓의 아비, 우리의 죄의 아비. 에스겔서 16장에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이요. 엄마는 햇사람이요. 완전 가나안 족속인 거예요. 완전 가나안 족속인 내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되어졌으니까, 천국이 되어졌으니까 더 이상 이들에게 나를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짓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서 마치 거짓을 진리처럼 말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거짓말하면서 여기서 알죠? 그러면서 거짓말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악한 걸 알면서도 악한 말을 뱉어요. 그거는 사단이 악한 말을 하게 하는 거에 내가 다시 가나안의 그 족속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결국은 사단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됐다고 하면서 사단을 왕으로, 사단을 내 주로 만드는 게 내가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너의 주인이 누구냐 확실하게 하라는 거죠. 너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것을 기업으로 얻고 내 자손도 다 그것을 얻도록 하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그 이전의 가나안 땅, 이전의 그 죄사람, 이 사단에게 지배되었던 길을 가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야 된다.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 축복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오셨고,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기 이전에 천지를 다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리고 그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몸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는 뜻을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모든 자들을 이제 그 축복을 다 갖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그 안에 다 가지셨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담겨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보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령에 박혀진 보화예요. 그 보화는 바로 생명의 결정체예요. 우리는 생명의 결정체가 돼야 돼요. 천국이 되었다는 건 생명의 결정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있으니 예수님 안에 있는 지식과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가 내 것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생명이 내 것이고 그 생명의 권세가 내게서 나타나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화목되어진다는 이 화목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다는 게 바로 그 기업을 물려받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 축복을 받은 자로서 나를 통해서 대를 이어내려가게 하려는 뜻이죠. 내가 그 아브라함이 받고 이삭이 받고 야곱이 받고 예수님이 받은 것을 값없이 내가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화목을 말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 화목해 하는 직책.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땅을 하나가 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는 화목인 거예요.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한 너의 기업이 되어지는 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해 가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냐 아니냐의 차이에요. 왜냐하면 의는 하나님이 의고 악은 사단이 악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딱 둘 뿐이에요. 선의 주인은 하나님, 악의 주인은 사단. 그래서 이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의인이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의인을 향해 계시고 악은 심판하신 거예요. 내가 악에 속해서 사단의 말을 따라서 가다 보면 사단이 심판받을 때 덩달아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나의 주 예수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 생명만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의 안에 거하는 자라면 주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하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아멘. 그 복은 무슨 복?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아멘. 그 복을 내가 가졌으면 저주는 내게 절대로 임할 수가 없어요.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해서 발람을 불러서 저주를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저주할 수 있겠느냐? 저주 못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날 저주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 복을 이어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냐 아니냐, 의인에 속한 자냐 악인에 속한 자냐, 그거는 내 선택이에요. 주님은 이미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나를 그 악에서부터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얼굴이 항상 우리를 향해 있는 거예요. 항상 은혜 주기 위해서 그가 그 얼굴을 내게로 항상 향해 있어요. 나를 항상 보고 있는데 예수님 그러면 왜 그러지? 엄마가 아이가 뛰놓으면 어디 다칠까봐 계속 보잖아요. 남의 집에 가서는 또 낯선 곳이니까 혹시라도 뛰어다니다 어디 다칠까봐 자기 아이 보느라고 엄마들이 바빠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 늘 나를 보시고 넘어질까 다칠까 아플까 그렇게 보세요. 왜? 우리 안에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평강 주신 하나님, 그 복을 받으면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내가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평강이 내 안에 있고 천국이 되어져서 주님이 내가 예수님만 하면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분,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그분이 내 신랑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육체 아버지는 양 아버지고 내 진짜 아버지는 예수님이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고 찾는 사람, 기도가 부담스럽지 않겠죠. 말씀이 꿀처럼 달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런 믿음으로 복을 이어받아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온전하게 이 땅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붙잡으시고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안에서 깨달으신 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